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저의 의인은 십자가 뒤로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고 정확하고 틀리지 않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내려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물어볼 수도 없고 저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거. 뭐 기도하면 되지. 그냥 앉아서 하면 되지.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라 신앙인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기도하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잘 하는 것이고 또 한 1분만 하고 나면 기도할 내용도 없고 뭐 엊그제 다 한 것 같은데 하나님 다 뭐 들으셨겠지 뭐 또 해야 되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기도를 꼭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 아는데. 인간은 위험에 처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즉 신을 찾는 본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또 본성을 거스르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성. 그런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려고 하면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습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기도가 훈련이 되신 분들이야 그런 면이 없습니다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죠.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니까 기도를 잘 못하는 일이 또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지만은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유대교가 그랬습니다. 그 유대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바른 기도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유대 사람들이 잘못 알고 행하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가 참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라 라는 거죠. 가만 보니까 사람한테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람한테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한테 하는 걸까요? 그 본문에 있습니다. 5절인데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을 보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유대교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쉐마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는데요. 신명기 6장 4절에 바로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유대교인들이 이것을 앞에 두고 이제 각 상황에 맞는 기도문을 만듭니다. 슬플 때 하는 기도, 기쁠 때 하는 기도,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밥 먹고 나서 하는 기도, 화장실 갈 때 하는 기도, 볼일 다 보고 하는 기도, 잘 때 하는 기도, 자기 전에 하는 기도, 자고 나서 하는 기도. 기도를 이렇게 요란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따라하게 만듭니다. 내용만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시간도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딱딱 규격화를 시켰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 시간에 기도해라. 이런 기도 문화가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기도가 바로 외식하는 기도다. 그런 외식하는 기도에 맛을 들이게 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기도 시간이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 바닥이나 회당이나 또 도시의 모퉁이 같은 곳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갈 시간쯤 돼가지고 큰 소리로 쉐마를 외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샬라샬라 하면서 이제 6장 5절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즐겼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즐겼다. 자, 이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성경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건 우리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도 조심해라 하는 거죠. 경건하게 보이고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6장 7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바타로게 세테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을 반복해서 계속 중얼중얼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기도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중얼중얼중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이런 게 기도일까요? 반복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기도를 반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도 반복을 했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드리잖아요. 세 번밖에 안 했다고 되어 있지만 세 번만 했겠습니까? 여러 수십 번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기도를 주님께서 하실 때 땀방울에 피가 맺혔다라고 하셨죠. 주님께서 지금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 인격을 실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기도는 바타로게 세테가 아닙니다. 중언부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신지라 중언부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단 한마디를 해도 왜 이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지 알고 기도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람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보고는 바타로게 세테, 중언부언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라고 지금 참기도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중요한 두 가지를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골방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이라는 말 평상시에 씁니까? 쓰시는 분 계세요 혹시? 잘 안 쓰죠.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당시에 곡식 넣어두는 창고를 골방이라고 이 타메이온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골방이라고 해석을 했나 봅니다. 골방이라는 곳은 어떻습니까? 누구의 방에도 받기 싫으니까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가면은 누구와 만나죠? 하나님과 단 둘이만 만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가 그분과 상대할 수 있는 어떤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그런 환경이라면 그곳이 바로 타메이온입니다. 골방입니다. 예수님도 요란한 곳을 피해서 어디로 가셨다? 산이나 들판으로 가셨다라고 했죠.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에게 산이 골방이었고 들판이 골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골방을 좋아하실까요? 기도가 참 기도가 뭔지 바로 이 골방에 숨어 있습니다. 나랑 같이 한적한 골방 좀 갈래? 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골방에 갈 수 있죠. 아무한테나 골방 가자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관계라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만나자는 거죠. 골방이라야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만큼은 온전히 나를 바치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든지 퍼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퍼주시는 장소가 어디냐? 골방입니다. 골방에서 퍼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 회당 어귀에 서서 사람 다니는 시장 바닥에서 뭘 퍼주지 않습니다. 방해를 받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단 둘이 앉아서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기도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마음을 열고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발명품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소중한 은혜의 채널입니다. 영적인 채널이죠. 그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된다는 거죠. 골방에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마음껏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부르면 하나님은 벌써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사람만 쳐다보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답답해서 못 삽니다.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것이고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사람보다 위대한 존재를 자주 만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죠. 그분과 단 둘이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눈물이 씻기고 다시 한번 웃음을 지으면서 세상에 나갈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맛봐야 합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국이라 모든 사람들이 예민합니다. 다 긴장하고 있죠. 그래서 조그만한 일이 생겨도 커집니다, 일이.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지구촌의 기상 상황도 예사롭지가 않죠. 들리는 소리마다 즐거운 소리가 없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차를 타고 갈 때 안전벨트를 매도 안심이 안 됩니다. 어디서 누가 들이박을지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럴 때 나 혼자 웃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 혼자 찬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안의 묘책이 있습니다. 나만의 골방을 가지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온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같이 더러워져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산더미같이 높은 문제도 하나님보다 작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면 그런 문제가 너무 작아 보입니다.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나고 나오는데 낙담을 하겠습니까? 골방에 마귀 얼굴을 하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 어떤 얼굴을 하고 나올까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다립니까?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찬송시를 쓴 월포드 목사님은 앞이 안 보이는 맹인입니다. 이분이 이런 찬송시를 쓴 거죠.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정말 지겹다? 즐겁다. 맹인입니다. 맹인. 세상을 보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가장 즐겁다고 합니다. 두 눈 멀쩡한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참기도가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면서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을 8절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알려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우리 머리카락을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마음의 슬픔을 모를까요? 내 마음의 상처를 모를까요?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말하고 싶은지 다 아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말하지 않아도 그분 다 아십니다. 그러니 똑같은 소리 자꾸 반복하면서 기도할 필요 없는 겁니다. 인격을 실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한마디를 해도 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말을 많이 해서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발명품,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선한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 즐거움으로 사시는 분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고민을 하십니다. 어떤 고민을 하십니까? 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줄까라는 고민으로 늘 머리가 아프신 분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해라 주께. 내가 네 뭐가 필요한지 다 안다. 주께. 아니 왜 하나님 알면서 그럴까요? 내 형편 다 아신다면서.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왜 계속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주세요. 골방에서 기도하다 보면 나라는 사람이 바뀝니다. 내 존재가 변합니다. 내 자신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선물로 받으면 나도 모르게 사람이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나라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골방에서 한번 체험하고 나면 다고 했던 내 욕심부리던 기도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던 십자가가 가볍게 느껴집니다. 불평하던 입술이 나무라던 입술이 찬송하는 입술로 바뀝니다. 뭐가 변했습니까? 내가 변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럴 때는 한번 같이 따라 하셔야죠. 한번 더 할게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를 변화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누가 변하는 겁니까?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변해야 됩니다. 기도가 만병통치약입니까? 예, 맞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세상 바쁘게 돌아가죠. 기도할 시간 없다고? 예, 저부터 그럽니다. 기도할 시간이 어딨노? 설교 준비해야지. 교회 일해야지. 우리 생각과 우리 시간 뺏어가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뺏어갑니다. 정말 바빴어요? 아닙니다. 바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발명품을 누리지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골방에 가서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내가 이 은혜를 누리고 말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은요. 요지경같이 바쁜 세상 환경이라도 기도합니다. 골방을 만듭니다. 반드시 만듭니다. 기도라는 하나님의 발명품을 마음껏 이용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골방 기도는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신해줍니다. 우리 필요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공급받는 축복의 채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항상 골방에 계시는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고 살면 어떤 문제도 어떤 슬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골방에서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에 우리를 두시고 한 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거침이 무거운 것을 잘 아시는 주님이시라 골방을 만들어 자주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너무 게을리하고 기피했던 죄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골방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자주 드나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이 세상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